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네, 화분 올려봅니다. 앞에는 거의 전에 올렸던 거 있고 뒤에 쪽에는 새로운 들어온 화분이 많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계속 온가도 있고 네, 맞은 일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네, 폭탄 세일합니다. 자,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7만 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저희가 온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네, 무료 택배 7만 원 이상입니다. 자, 찜하신 다음에는 개수가 없는 거는 바로 입금 주셔야 제가 재고를 남겨놓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네, 갑니다. 자, 222번입니다. 수제화분이고요. 가로가 22, 높이가 17.5, 5만 원짜리. 네, 3만 원에 갑니다. 얘는 한개 남았고요. 네, 엄청 커요. 네, 수제 화분이고 얘는 이제 안 만들어져 나온 화분이고 딱 단품 하나 남았습니다. 자, 222번 가로가 22, 높이가 17.5, 5만 원짜리 3만 원에 갑니다. 224번은 큰 애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얘는 쬐끄만 애고요. 자, 가로가 7, 높이가 8, 5천 원짜리 4천 원에 갑니다. 수제 화분이고요. 이렇게 생긴 애. 전에 농분 있었는데 제가 세일 많이 해서 다판것 같고 동생한테 있다 해서 다시 들어올 예정이에요. 얘가 큰 화분이 자 이렇게. 자, 4개 남았어요. 예. 4,000원짜리. 네, 4개. 자, 이 수제화분 이렇게 4,000원씩, 얘네들은 못 가져가요. 네, 엄청, 얘네들 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은 못 받아도 7, 8,000원 받아야 되는데. 자, 224번. 자,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수제화분입니다. 225번. 가로가 16, 높이가 13,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는 한개 남았고요. 네, 얘도 수제화분이죠. 자, 이렇게 한개 남았습니다. 주황색. 자, 225번, 16,000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자, 226번, 가로가 13, 높이가 10,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는 이렇게 기세가 살짝 있는데, 화분 쓰는 데는 상관없고, 다육이 15분, 보이지도 않는 기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려야지. 또 가면은 기스 있다고 반품한다고 할까봐. 네, 226번,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주물럭 화분입니다. 227번, 가로가 10.5, 높이가 10, 네, 2만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주물럭 화분이 좀 단가가 있죠? 네, 그리고 사각은 또 만들기가 힘들어서, 얘는, 손으로 만들어서, 좀, 모양들이 좀 비틀어진 데다가 조금씩, 그게 매력인 주물럭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보라색 있고, 네. 이렇게, 그린색, 네, 분홍색, 저 뚝대, 네, 연보라색, 이렇게 있네요. 227번, 가로가 10.5, 높이가 10, 2만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영신나요,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28, 높이가 21.5, 높이가 15, 15만원짜리, 7만원, 절반 가격도 안된 가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네, 딸기 화분이고요. 넓습니다. 그리고, 물구멍도 크게 두개 제가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얘는, 가져가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입구 쪽도 넓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딸기 화분 두개 있습니다. 세개 있나? 저쪽에? 네, 228번. 자, 15만원짜리 7만원에 가겠습니다. 229번, 가로가 21, 높이가 11,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도, 이거 또 있나 모르겠어요. 가볍고, 얘는 바이솔 화분으로 딱 좋은 화분이고, 창 심어도, 21cm나 가서 큰창 심어도 상관이 없는 화분이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네. 이 화분은 제 이거 빨리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229번, 가로가 21, 높이가 11,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더 남았나이가 한 박스 더 남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230번, 가로가 17, 높이가 24, 26,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는 받아보시면 다 만족하실 겁니다. 왜냐면 크기가 엄청 커요. 네, 이렇게. 현재 두 개인데, 저쪽에 두개 있고, 네개 있네요. 자, 230번, 가로가 17, 높이가 14, 26,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엄청 크고, 단단하고, 고급진 화분입니다. 230번은 26,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231번, 마지막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얘도,
10,000원짜리인데, 7,000원에 세일하니까 막 10개씩 사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많이 받아놨는데, 금방금방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물량입니다. 한 박스 남았어요. 자, 231번 가로가 22, 높이가 8.5, 10,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바이솔 화분인데, 가성비 엄청 좋습니다. 가벼워요. 그리고 가벼워. 네. 물마름 좋고, 네. 바이솔 화분으로 짱인 화분입니다. 자, 231번 7,000원에 가겠습니다. 232번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1, 18,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도 어디에서 바이솔 화분, 영신당 마냥 이렇게 넓은 화분 판 데가 거의 없어요. 네, 몇 군데 있긴 한데, 근데, 이것도 큰 사이즈가 있었는데, 다, 마감되고 적은 사이즈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남동생한테 계속 있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우리 남동생이 뭐 하냐? 네, 도매를 합니다. 네, 이렇게 남동생 화분 들어오면은 내가 말하는데 도매도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저한테 갖다 재고 줍니다. 제가 싸게 줄게, 싸게 팝니다. 자, 232번 20, 가로가 14, 높이가 11, 18,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새로운 품목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많이 빼가서 몇개안 남았어요. 이거는 가성비 대박 화분입니다. 가볍고 네, 짱짱한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집에 이 모양이 처음 들어왔어요. 농화분이.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은 분홍색 있고 빨간색 있고 하늘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색깔. 자, 5,000원에 갑니다. 8,000원짜리 가로가 9.5, 높이가 14.5. 네,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네, 233번입니다. 자, 농부님, 이게 마감돼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도. 자, 234번입니다. 가로가 15.5cm부터 17cm까지가 나갑니다. 15.5cm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게 15.5cm고 넓게 퍼진 애들이 17cm 정도 됩니다. 가로가. 그래서 16도 있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5,000원짜리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싸게.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택배 보내려면 힘들어요. 커서. 네, 그래서 단가도 저렴하고. 네, 20,000원이면 이 크기에 정말 단가가 저렴하거든요. 자, 234번 국내분. 자, 25,000원짜리 2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가로, 235번, 가로가 15, 높이가 16, 24,000원짜리 20,000원에 갑니다. 얘는, 요렇게 생긴 농분입니다. 넓고, 애원염 요즘, 심을 화분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애원염 심으면 딱입니다. 입구도 넓고, 네, 애원염 심기는 엄청 좋은 화분. 자, 색깔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흰색하고, 녹색? 네, 녹색하고, 이게 뭔 색? 고동색? 네, 검정색? 검정색이 아니라 조금 갈색 톤하는 검정색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애원염은 밝은 색보다 이런 색에 심어야 애원염이 튀는 거 아시죠? 딱 맞는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파란 색깔은 애원염 분홍 색깔, 빨간 색깔 나오는 애원염 심으시면 됩니다. 자, 235번 가로가 15, 높이가 16, 24,000원짜리 20,000원에 갑니다. 자, 236번, 네, 가로가 17, 높이가 11.5, 16,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얘가 전에, 저몇개 남아서 제가 할인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3,000원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엄청 잘 나간 화분들이라, 네, 저기 단가가 올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분은,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네. 참 좋은 화분인데, 자, 색깔이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전에는 어두운 색만 들어왔었는데, 빨간색 있고 하늘색 있고 녹색이 빠졌네. 녹색 톤 나는 게 요런 색. 이게 검정색도 아니고, 네, 녹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예, 그런 색깔. 네, 색깔이 좀 검정색 아니에요. 좀 색깔이 이렇게 생긴 색깔 있습니다. 빨간색 있고. 야, 236번. 가로가 17도 있고, 16도 있고, 내가 재보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물레로 돌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가로가 17이구나. 아, 16,000원짜리. 죄송합니다. 17이고, 네. 16,000원짜리. 1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36번입니다. 자, 얘도 수제염인데, 새로 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세일하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가로가 14, 높이가 12.5, 20,000원짜리. 12,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색깔 있는 게, 3개밖에 없어. 이렇게, 3개, 3개. 근데 얘는, 2개는, 앞에
이렇게. 얘는 앞에 그림이 없어. 화분만 있어요. 이렇게. 안 붙여져 있어. 이게 다 붙여져야 되는데, 저건 안 붙여졌네, 이상하니. 자, 이렇게. 그리고 검정 톤에, 돌하르방. 돌하르방 만지면은 부자 된다고 옛말 있죠? 자, 이렇게. 하르방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꽃이 달렸네. 하나가는 꽃이 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이 이렇게 하나. 네. 돌하르방. 색깔,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색깔들은 다 하나씩밖에 없네요. 네. 자, 237번 가로가 14, 높이가 12.5, 2만원짜리 12,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번도 엄청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5.5, 12,000원, 이제 8,000원에 갑니다. 얘는 애오니움 심어도 돼요. 왜냐면 애오니움은 뿌리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얼굴은 커도. 네. 이렇게 안 뽑히진 않아요. 여기 입구 있는 데가 좀 넓어서. 네. 아까 5,000원짜리하고, 네. 비교하면 되십니다. 9.5고 얘는 13cm. 네, 좀헐큰 화분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가져가셔갖고, 네. 박스가, 제가 이거는, 너무 이뻐서 내가 두 박스를 받아놨으니까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은 녹색 있고, 하늘색 있고, 네,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습니다. 얘도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238번, 가로가 13, 높이가 15.5, 12,000원짜리 8,000원까지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번 갑니다. 전에 요거 올렸는데 좀 많이 팔려서 몇 개씩 안 남았는데요. 네. 자, 239번입니다. 239번이 마감돼서 새로 들어온 겁니다. 바이솔 화분이고, 네. 이렇게. 자, 가로가 23.5, 높이가 9cm,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네,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크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국내분. 네, 이것도 마지막 물량입니다. 자, 239번. 네, 23.5. 높이가 9,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개에 10,000원씩인데, 이 콩무늬 만들기가 힘든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고기. 그 다음에 꽃무늬 두 개. 세개 남았습니다. 세개딱 한꺼번에 다 가져가실 분. 자, 이게. 가로가 6, 302번 가로가 6, 높이가 7만원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03번, 가로가 9, 높이가 8.5,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도 8,000원 하나에, 네. 이거 한 개에 12,000원씩 팔았던 건데, 네. 8,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물 꽃무늬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303번 가로가 9, 높이가 8.5, 12,000원짜리 8,000원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05번도 2개 남았네요. 가로가 9, 높이가 9, 2개 3만원짜리, 2개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에 10,000원씩이면 엄청 저렴한 가격, 수자분 치고, 네. 살짝 여기가, 화장도가 좀덜 됐는데, 사용한 데는 상관이 없는 화분입니다. 네, 그 맛이. 305번 2개 3만원짜리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6번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9, 15,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이 앞자는 몇개 나가고, 내가 딱 3개 남았네요. 이 그림 하나. 자, 이 그림 2개가 남았어요. 똑같은 그림이. 좀 집이 틀리다. DH하고. 가운데 집이 틀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3개 남았습니다. 자, 306번은 가로가 8, 높이가 9, 15,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자, 307번은 사각임, 점사각이고요. 가로가 15, 높이가 14.5. 네, 5만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얘는 5만원짜리 3만원. 네, 이렇게. 네. 점사각이고 아주 잘 빠진 화분입니다. 그림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네. 자, 307번 5만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08번입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15.5,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이렇게 네, 깔끔하니 하얀색으로 떨어진 화분인데 그림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 그림은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네. 자, 308번 가로가 12, 높이가 15.5,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309번입니다. 한 개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1, 4만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한 개. 창 같은 거 심어놓으면 아주 멋진 화분 되겠습니다.
자, 309번 가로가 15, 높이가 11, 45,000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310번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7, 45,000원짜리 30,000원에 갑니다. 얘는 이렇게 높은 화분입니다. 네, 엄청 가볍네, 얘는. 자, 높은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0번 가로가 15, 높이가 17, 45,000원짜리 30,000원에 갑니다. 그다음에 311번도 한 개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6.5, 55,000원짜리 35,000원에 갑니다. 얘는 정사각으로 빠졌고 좀 높은 분입니다. 네, 이렇게. 네. 자, 311번 가로가 15, 높이가 16.5, 55,000원짜리 35,000원에 갑니다. 여름이라 엄청 덥습니다. 자, 가로가 10, 아니 313번. 네, 가로가 9, 높이가 12.5, 두개 5만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3만원. 네, 수제 화분이라 두개 하나에 2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비싼 거라. 네, 이렇게 있고 무늬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꽃무늬가. 자, 313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두 개에 5만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14번 가로가 16, 높이가 16.5, 25,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얘도 가볍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사각이고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하나 있어요, 얘도. 자, 314번 가로가 16, 높이가 16.5, 25,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화분도 택배로 팔고 싶은데 너무 커요. 이게 26.5cm나 돼서 26.5cm, 높이가 17cm, 6만원짜리 45,000원에 가는데요. 얘는 멋진 화분인데요. 못 들어. 제가 손이 안 좋아서. 네. 이것도 빼먹었네.